안녕하세요. 쉬운 살림을 추구하는 모던 주부입니다. 청소를 좋아하지만 금방 지쳐버리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저에게 딱 맞는 완전 쉽게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품절될까 무서운 세제 5가지를 추천하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두 내돈내산 협찬 없는 진실이고요. 구독자님들도 청소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홈스타 곰팡이 젤. 아무리 청소를 하고 관리를 잘해도 욕실 줄눈, 창문 실리콘 등에 생기는 곰팡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곰팡이 젤, 이걸 접한으로는 다른 것 쳐다도 안 봐요. 젤 타입이라서 벽면에서도 그냥 쭉 짜서 발라주면 흐르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좋게요? 곰팡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시간이면 깨끗해져요. 물로 싹 뿌려주면 청소 끝. 물티슈로 쑥 닦아주면 청소 끝. 락스를 키친타월에 적셔서 붙이는 방법도 해보고 여러가지 다 해봤지만 힘만 들고 효과가 곰팡이 젤에 못 미치더라고요. 곰팡이 젤은 떨어지면 불안한 청소세제 1순위에요. 3M 스카치 브라이트 크린스틱 시트. 이 제품은 제가 진짜 감동해서 단독 영상으로도 남긴 아이템이에요. 수세미에 청소세제와 베이킹소다가 다 묻혀서 나온 제품이에요. 욕실 청소할 때 이거 하나면 끝나요. 저는 락스 청소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수세미 하나로 청소를 다 하는데요. 수세미 한 장 딱 꺼내서 요리 선반, 세면대, 청소 다 하고 욕조, 변기, 그리고 하수구까지 원스톱이에요. 샤워할 때 수세미 한 장 꺼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욕실 청소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더구나 냄새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일회용품 추천한다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독한 세제 안 쓰고 청소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크린콜. 바이오 크린콜 들어보셨나요? 진로발효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안동 소주를 만드는 곳이고 쌀, 보리, 옥수수를 발효시킨 주정을 이용한 소독제예요. 카페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제품인데요. 식품 첨가물이어서 진짜 과일 같은 데 뿌려도 되고 열탕 소독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도 소독용으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이걸 쓰는 이유는 닦아낼 필요 없이 뿌린 용액만 날아가면 되는 거라서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소독하는 데 쓰는 건 일반 에탄올이랑 같은데 이건 먹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더 안심이 돼요.
과일이나 야채에도 직접적으로 뿌려서 날아가는 거 2분만 기다리면 농약을 제거하고 칼이나 나무 도마, 식기에도 뿌려서 세균을 없앨 수 있어요. 손에도 뿌리고요. 이쯤 되면 만능이죠?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도 널리 사용해서 알바하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만큼 믿을 수 있어 요즘 제가 제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유한낙스 세탁조 세제. 유한낙스 홈페이지에 가면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요. 답변이 진짜 실험까지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명해져서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요. 세탁기 관리 때문에 저도 세탁조 세제 검색도 많이 해보고 과탄산 소다로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한락스의 정확한 답변 때문에 유한락스 세탁조 세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세탁조 세제가 액체 타입이든 가루 타입이든 500ml 정도를 한 번에 다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한락스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500ml를 권장했는데 실험해 보니 드럼 세탁기에는 10kg당 50ml가 더 적합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병 사면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는 쓸수 있는 거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갔어요. 저는 100ml를 넣고 삶은 기능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락스 냄새가 나면서 진짜 광이 나더라고요. 방법이 쉬워서 마음먹지 않아도 세탁조 청소를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걸레를 넣어서 돌리는데 덤으로 완전 깨끗한 걸레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아, 세탁조 청소를 할때 유한락스와 세탁조 세제 어떤 걸 쓰면 되냐는 질문글도 읽었는데요. 유한락스만 돌리면 세균을 없앨 수 있고 세탁조 청소 효과까지 원하면 세탁조 세제를 쓰라고 답변되어 있었어요. 참고하세요. 오븐 클리너. 이 제품은 추천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저도 사기 전에 엄청 망설였던 제품이거든요. 오븐 클리너인데 효과가 좋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소개할게요. 말 그대로 오븐 청소용으로 나온 세제예요. 그런데 이게 뿌리기만 하면 찌든 때가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 식당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세요. 저는 가스레인지 후두 닦을 때 사용하는데 장갑 꼭 끼고 마스크 끼고 스프레이만 뿌려줘요. 이렇게 뿌리고 한 10분? 오래되면 부식돼 버리니까 딱 10분만 두고 바로 헹궈줘요. 드라마틱하죠? 가스레인지 후두, 찌든 오븐 때문에 스트레스 나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단꼭 마스크, 장갑 착용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청소 세제 5개를 추천드렸어요.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지만 청소하는 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나의 살림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유용한 살림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